네, 제주시 화북동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임차인들은 분양업체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 제주 지역의 이제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면 2021년에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이번에 감정평가한 금액도 그에 맞게끔 나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부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높은 가격이 산정이 됐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에 대한 문제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5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5차가 3억 5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저희가 1년도 안 된 요 시점에서 이제 5억 5천에 2억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감정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돈을 마련하려면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5억 이상 넘으면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 제한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임차인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한다. 여기가 사실 처음에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한 2억 3천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구나. 그렇게 기대한 그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사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시세가 너무 폭등해버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이 크게 걸려있다. 제작진이 문을 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들어간다. 2년 사이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나요? 네, 작년 9월 올해 사이에 2억에서 2억 5천 50 오른 것 같아요. 3차, 5차 뭐 그런 단지들은 5억대 후반, 5억 9,500. 네, 그리고 여기 도련초등학교 앞에 있는 6차는 작년까지 6억 5천. 원래 한 건 거래된 거였는데 5억 9천 고객이 이렇게. 2019년도에 분양됐을 금액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분양되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죠. 2019년도에 이제 분양 전환될 때가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근데 3년 사이에 지금 5억 4천 정도. 그러니까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아이고 몇 개라 세상에나.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임차인 연합회도 나왔는데 이 감정 평가가 좀 졸속으로 된 거 아닌가. 이 감정 평가에도 문제 의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다. 근데 공공임대 아파트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2년 만에 2억이 올랐다는 거는 청천벽력이거든. 또 집을 못 사는 또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솔직히 임대 아파트는 그냥 우리 일반 분양하고도 또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 상승 그대로 가는 건데 만일 5억 4천 그대로 다 받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 연합에서 주장하는 게 그러면 세대가 한 2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1조 원 정도를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걸 지을 때 건설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 원가는 이미 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뽑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임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임대하면서 또 세제 혜택도 받고 그렇죠. 이 회사 회사만 돈 벌어붙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원다는 게 2억이 오른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 못 받습니다. 못 받아. 3년 사이에 2억 벌어지고가. 아이고. 미리 좀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좀 웃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그 분양을 못 하고 이제 현실적까지 와 온 분들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인다. 3억 5천에 거의 진행했어요. 근데 그 진행 받은 사람들은 좋았죠. 근데 그거 진행 받을 때도 너무 세다고 안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시는 거죠.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하니까 저희 손님도 거기 아시는 분 계신데 아유 받을 걸 안 받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이익을 왜 민간업자만 가져갈 거냐, 공공은 어떻게 그것들을 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이 집을 지킨 사람들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임대주택이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집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왜 정작 이제 업자, 건설한 사람들한테 이 모든 이익이 다가가게끔 설계가 돼 있냐라고 하는 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행정에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에도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뭐 입주자들의 입장 이제 들어봤고, 과연 행정이나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부영 3차, 6차 하는 기존 감정가를 하라고 부영 측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부영에서는 기존 감정가로는 분양 전환을 거부했고,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이제 뭐 새로운 절차에 의하는 추가적인 조기 분양도 재감정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질의도 받았고. 이 임차인들이 이거 아이고 잘도 고생임 시켜, 이거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이거 알아보는 거 아니란 게. 네, 저희들이 지금 많이 불만 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분양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언제 뭐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매뉴얼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줘라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감정평가인데, 국토부에 판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판교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지침을 줬어요. 공공주택이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로 하되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도 감안해서 감정해야 된다, 산정해야 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다. 거래가, 최근에 거래가 뭐 1, 2년 사이에 십수 건에 불과한데 그거를 표본을 삼아가지고 거래 사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나 감정평가사들한테 이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공공택지에도 분양,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이제 어떤 법원이나 국토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고, 이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가 이하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임차, 임대인의 어떤 그 사업성에 맞게끔 좀 분양가가 이제 형성되는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입주자 대표께서 우리 저 그 PD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다른 지역에 이 분양 전환되었던 그 사례들을 그 찾아보니까 굉장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네요. 네, 네, 완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도 하고 조금이라도 그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아니 아무리 그 뭐 법에는 어긋나지 않다고 해도 저렇게 뒷짐져서 할 건 아니주게. 예. 우리가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임대 아파트 삽니까? 최대한 임대를 오래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분양을 받고자 하고 하는데, 이게 길게 임대하는 동안에 저렇게 해버리면 누가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나 열받으면서도 우리 언니도 저기 들어가서 거기 입주자고 혹시 아니 우리 언니도 들어가서 저기 아이고. 사실은 이 육지 같은 경우에는 판교가, 성남 판교가 2009년부터 저는 분양 전환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게 시세에 비해서 당초에 4배까지 오른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을 하면서 조정을 해나갔는데, 우리 제주시는 그냥 법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으니까 좀 이제 손 놓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소극적인. 특히 지금 3년간 보면은 이 분양가가 제주도 내 전체적인 분양가 엄청 올랐지만은, 그렇죠. 2019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은 올해 2월에 이렇게 제주도 내 평균 분양가가 한 2,100만 원 정도예요. 평당 3.3 평방미터당. 예. 3년 전에 그냥 2019년도에는 한 1,100 정도.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평당 1,000만 원, 1,000만 정도 올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오르지만은 요 3년간에 이 기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에서가 좀 뭐 그걸 감안하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죠. 다른 지역처럼. 아니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매매량에 대한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실제 매매량이 충분히 시장가를 형성할 만큼 있었냐.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시세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다 용인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잘못된 시장 개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행정이 역할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풍경을 비춘다. 표지값 올라가지, 자재값 올라가지, 자재값도 30% 올라갔어요. 그냥 자재값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물가 상승률 대비했지. 이거 계산하면은 이 신축의 아파트가 아닌 거에 신축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현실이거든요. 걔네들이 물론 어쨌거나 공짜로 공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건설사가 제작진에게 보낸 서면 답변지를 보여준다. 아니 그래도 이게 아니 아까 네. 열받은 인터뷰가 뭐냐면 가격이 지금 뭐 이제 자재값 올랐고 뭐 했고 건물 지을 때 그 가격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가격은 건물 지을 때가 아니라 건물 팔 때로 가격을 매기는 거냐. 지을 때 분명 자기네가 그 오른 가격으로 판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거는 월세도 받고 보증금도 받고 다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쓴 건데 그건 그거대로 다 이익을 보냈고 이제 와서 파는 데서 그 막대한 이익을 그 지금 와서 반영해가지고 파는 건 전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아무리 민간 기업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겨우나 막 열받았습니다. 시행사가 지금 이제 수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자기네가 집잘 지세분한 저기 이익 보는 것과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아까 사측의 답변도 사실은 봤는데 사실은 이 분양가격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결국 우리가 제시한 이 금액에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임대 계약이 끝나면 그러니까. 나가라. 아니면 이런 데 배째라 배째라. 아, 좀 참 선택의 방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그런 법이 문제 법이. 그 법이 문제네요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시세가 올랐지만은 조금이라도 이 꿈을 안고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아니면 왜 우리 예전에 그 대선 이전에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초과 이익 환수. 뭐 그런 방법 없으니까 초과 이익 좋다. 환수. 왜냐면 기업에서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니까 그걸 좀 일부를 좀 예? 하면 좀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행정명령. 국회 차원에서 법을 새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은 좀 더 왜냐면 법 태도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 행정에서. 사업 주체는 이제 공공 택지를 분양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공공성에 많은 좀 혜택을 좀 받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온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인 내에서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 시행자와 임차인 간에 오만하게 합의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 분란을, 사회적 혼란을 만들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 아파트가 처음에 엄청 미달이 그렇죠. 저 아파트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어 있었잖아요. 맞아, 비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제주도 붐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저기도 덩달아 가만히 있다가 일어난 거죠.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돈으로 줘야 됩니까? 누구한테? 제주도에도 조금 제주도에 줘야죠.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임차인이 안 들어갔으면은 이게 이걸 자기네도 네, 이익을 못 볼 거 아니고 이게. 요 지역이 어쨌든 살기 좋은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집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가격 올라갈 때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동네에 대한 느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수익은 과연 그러면 시공사만 다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입주해 있던 그 지역 공동체와 같이 움직였던 그들에게도 이익이 일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 거기가 도로가 진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도로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그 아파트 그 시행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도가 이거 엄청 도와준 거거든요. 도로 다 뽑아주고. 도로 다 뽑아줬어 그게. 나무 다 심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게 그냥 여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주도의 집값 문제 자체가 의혹을 많이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미분양 사태가 터졌다고 계속해서 터진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럼 이건 호의 매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계속 가격은 올리고 빈집은 많아졌다고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은 계속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자가 보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근데 집값은 오르고 이게 무슨 정말 이상한 악순환이고 정말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좀 제대로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위장 매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저희가 감정서를 내용을 딱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영 3차 아파트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거래가 되지 않은 거를 거래가 됐다고 그걸 표본으로 추출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거래죠. 허위거래를 해서 지금 뭐 구속된 사례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하나는 3차에 하나 건은 허위가 확실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건은 7개월 전에 거래했다가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서 거래를 다 동시에 취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한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들이 개입이 돼서 감정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매매가 이 양이 적을 경우에는 높게 이렇게 매긴 게 좀 맺게 되면은 순식간에 매매가 팍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많지 않을 거예요. 허위 매매라는 말이 거기에 생기는 걸 아 저분 말도 들은 거나 예. 합리성이 이신 거 닮아뵌 게. 예. 분양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풍경이 펼쳐진다. 2018년 정부에서 일단 이런 그 전국적으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대한 어떤 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들을 했는데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령에서는 행정에서 강제로 어떤 조정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시공사가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임차인들이 선택을 지금 이게 조기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만기 될 때 추후에 10년 될 때 다시 선택을 하실 건지 뭐 할 수는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임대 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원활히 분양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름과 바다 풍경의 아파트 단지 전경이 내려다 보인다. 한 달에 거의 지금 요거 분양 받으려고 그러면요 보통 뭐 2억에서 3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자기의 평생 보금자리로 삼고 그냥 계속 거주하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일부 임차인들에 해당하는 거라서 요 부분은 다수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제 분양으로 전환될 때 나오는 이런 고충과 문제들은 사실 이제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빠른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또 조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저는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임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는 임대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차인, 실질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서민들의 주거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현실화한다든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만들어내고 제시를 하고 시민들과 공감을 하면서 바람직한 제도를, 수단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걸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막 하면서 나는 그냥 좀 혜택을 받고 바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실제 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고 가짜 임차인을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아니 뭐 저도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분양받았다고 확 팔아가지고 민간을 더 비싸게 팔면 그것도 환수시키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집값은 계속 잡아보자라는 얘기 계속 했는데 안 바뀌고 특히 제주도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주택보급률이 이미 110%가 넘은 동네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요. 어떻게 살아요, 진짜? 저희 솔직히 어떻게 삽니까, 제주도가? 서울 제외하고, 아니 수도권 제외하고 제주도가 제일 비싼 동네인데 저희 이제 집 못 사요. 2세대들 여기 떠나야 됩니다. 예. 다른 것보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정말 서민들이 꿈을 갖고 그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겠다고 해서 생애 최초의 집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월세 내면서 이게 분양할 때까지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이거 제주도에서 이것도 제2차, 제3차 또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 도 당국에서도 뭐 이게 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임대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공공 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줘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아, 괜한 게. 예. 근데 이 아파트가 나중에 가격이 상승되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부 회사만 가져가게 되는 이 구조적인 모순 이거 앞으로 해결돼야 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그냥 뭐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뭐 시공사 시행사가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볼 수밖에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우리 입주자들에게도 저런 큰 아픔과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네 객관적인 좀 노력이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자, 속속들이 여러분께 귀에 속속 알려드렸던 운영의 이슈다.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